먼저 홍익대학교 박종찬 감독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포지션 변경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선수들이 잘 경기를 풀어줬던 것 같아요.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? 예, 저희가 3주 동안 그 중간고사 기간하고 뭐 종별 선수권 때문에 3주 동안 시간이 있었던 게 저희가 포지션이 많이 변경됐는데도 이게 잘 맞출 수 있는 뭐 시간을 많이 벌어서 오늘 좋은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세트 스코어 3-0으로 경기를 이기셨지만 쉽게 가져간 세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작전 타임 때 주로 어떤 얘기 주로 해주셨나요? 예, 저희가 저 리베로가 이제 조성찬 선수가 레프트를 때리고 리베로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가 높이가 많이 좀 낮기 때문에 제가 디펜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디펜스를 쪽으로 가던 팀은 항상 저 뭐 높이 때문에 점수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갖다 잘 버텨준 게 뭐 좋은 수확인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경기는 또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. 어떻게 경기 준비하실 건가요? 네, 뭐 성균관대학교 올해 뭐 전력 보강도 상당히 많이 됐고 뭐 좋은 팀입니다. 높이도 좋은 팀이라 저희가 의외의 게임인데 의외의 게임이라도 과감하게 오늘같이 서브가 좀 잘 들어간다면은 뭐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